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반도체 오빠 최장입니다. 이제 마지막 영상입니다. 제가 좀 바빠가지고 영상을 좀 늦게 올렸네요. 여러분 영상 시청하시고 편안하게 달콤한 꿈 꾸면서 주무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게 주무시고 또 내일을 또 맞이하면 좋지 않겠어요? 하여튼 수고들 하셨습니다. 국내 증시는 소폭 상승 마감을 했어요. 오전 중에 최대 1%대 하락률을 보였던 코스피 지수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오후 들어서 상승 전환했는데 0%대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리고 미국 현지 시간으로 그러니까 12일 발표되는 6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CPI 투자자들이 관망하는 모습입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2.23포인트 정도 올라서 2574.71을 기록을 합니다. 코스피는 그 전날보다 0.19% 내려서 2558.61에 출발을 해가지고 장중에 2554.26까지 내려요. 내렸고 이후에 오전 중에 상승 전환해서 꾸준하게 상승폭을 키웠는데 전일 대비 0.48%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상승 전환한 것은 외국인하고 기관의 매수대가 유입되면서요. 오전에 매도세를 보이던 외국인들, 그 기관들이 오후 들어서 매수로 바뀌더라고.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한 2,141억, 기관들이 294억 정도 사들였는데, 반면에 개미들이 한 2,532억 정도 주식을 내다 팔았습니다. 외국인 매수상이 보니까 삼성전자, 뭐 삼성중공업, 포스코 홀딩스가 올랐고, 기관의 매수상위 종목은 포스코 홀딩스, 네이버, SK하이닉스였네요. 코스닥은 전날보다 1.15포인트 정도 올라서 879.88을 기록했고 전일 대비 0.03% 올라서 878.97에 출발했던 코스닥은 개장 직후 하락 전환을 해서 장중에 873대까지 내려요. 이후에 약보합을 이어가다가 오후 중에 상승 전환해서 장을 이제 마쳤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들의 매수가 두드러졌는데 이날 개인들은 2,857억 정도 순매수했고 외국인들은 1,924억, 기관들이 한 951억 정도를 순매도를 한 거죠.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니까 2차전지 주가 약세를 보였는데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모두 전일 대비 5%대 내려가지고 27만 9천원, 92만원에 거래 마쳤고 LNF가 1.69% 하락해서 23만 2,500원, WCP가 5.58% 내려서 67,700원에 마감을 했네요. 엔터주 중에서 그 SM하고 JYP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SM이 4.78% 올랐습니다. YG가 5.8% 정도 하락을 했고 이날 YG 엔터테인먼트 대표 걸그룹 있죠. 블랙핑크. 그 블랙핑크의 그 리사와 재계약이 불투명하다는 그런 국내 매체 보도가 나온 영향이 있는가 봐요. 이에 또 YG는 장중에 8%대까지 내리기도 합니다. 그 블랙핑크의 멤버 4명이죠. 뭐 리사, 지수, 제니, 로제. 저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요즘 젊은 애들은 굉장히 관심 많이 갖는가 봐요. 모두 오는 8월 전속 계약이 만료됩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니까 YG 측은 리사와의 재계약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논의 중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다는 겁니다. 이날 증시에 대해서 뭐 대신증권에서는 미국 6월 CPI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관망 심리가 유입되면서 증시 움직임이 제한됐고 또 개별의 종목 장세가 펼쳐졌다고 분석을 합니다. 미국의 6월 CPI는 현지 시각으로 12월 발표되는데 헤드라인 CPI는 전월 대비 0.3%로 5월 대비했을 때 오르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이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상승한 수치예요. 미국의 CPI는 지난해 6월 전년 동기 대비 9.1%까지 오르면서 정점 찍었습니다. 이후에 계속 하락하면서 지난 5월 전년 동기 대비 4%까지 내려갔고 6월의 CPI와 상관없이 오는 25일, 26일에 열리는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그 회의에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상할 거라는 그런 예상이 지배적이네요. 보니까 다만 6월 CPI로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다시 한번 확인된다면은 긴축 사이클은 곧 종료될 거다 그런 기대감이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 결과가 예상치를 하회할 경우에는 최근 상승 모멘텀이 부족했던 그런 증시에
서프라이즈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하는데 예상치를 상회하더라도 단기 변동성만 예상이 돼가지고 충격은 제한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한편 또 외환시장에서 미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5원 정도 내려서 1288.7원에서 마감했고 1.7원 내려서 1292원에 개장한 그 환율은 오후 들어서 1280원대에 진입을 합니다. 6월 CPI 발표 이후에 미 연준의 긴축 기조가 변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달러가 약세 흐름을 이제 보인 것으로 현재 풀이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여튼 흥미롭네요. 보니까. 그리고 아시아는 그 도쿄 지수는 전일 대비 0.8% 정도 떨어져서 31,943.33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전날 6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엔화 강세 현상이 하루 만에 또 하락으로 돌아섰고 토픽스 지수는 0.67% 빠져서 2221.48, 7거래일 연속 하락이네요. 21년 9월 27일부터 이어진 9거래일 연속 하락 이후에 최장 기간 하락인 것 같습니다. 니케이에서는 니케이 지수가 종가 기준 심리적 고비인 32,000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6월 8일 이후 한 달여 만인데 달러 대비 이제 엔화 강세 현상이 일본 증시를 압박하는 것 같아요. 도쿄 외환시장에서 오후 4시 31분 기준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은 전일 대비 0.6% 떨어진 139.6에서 139.61엔에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움직이고 1달러당 엔화 환율이 한 140엔 밑으로 떨어진 것은 한달 만이네요. 일본의 중앙은행인데 일본은행이 오는 27일, 28일 날 예정된 금융정책 결정 회의에서 장단기 금리 조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을 재검토할 거다. 그런 관측이 일부 해외 세력에 확산된 것도 일본 증시에 영향을 줬습니다. 니케이에서도 BOJ의 통화 정책 변화 전망에 대해서 일부 그 해외 세력이 선물 시장에서 매도 움직임을 강화했다는 소식에 니케이 지수는 이날 오전 400엔 가량의 하락세를 이제 보이기도 했어요. 중화권 증시 엇갈리는데 중국 본토의 상해 지수도 전거래일 대비 0.78% 떨어져서 3,196.13을 기록했고 반면에 홍콩 항셍 0.99% 상승해서 18,845.46, 대만 자치현도 0.37% 올라서 16,962.03으로 이틀 연속 상승으로 이제 거래를 마쳤다. 중국의 6월 무역 통계랑 그 GDP 성장률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그 높아진 경계심과 함께 오후 거래에서 반도체 중심으로 이제 매도세가 이제 확대되다 보니까 중국 본토 증시는 하락을 해요. 그런데 그 홍콩과 대만 증시는 전날 미국 뉴욕 증시의 강세와 중국 당국의 기술 기업 지원 그런 기대감에 상승을 했더라.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상황이 그래요. 여러분 참고하시고 이제는 뭐또뭐 별거 있나요? 여러분 일단은 오늘이 중요한 것 같아요.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발표합니다. 코스피는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통과했고요. 지금 유럽장 좋아요. 지금 영국도 1.29% 올라가고 있어요. 프랑스 0.77 아주 불장가네. 오늘 보니까 독일도 0.88 해가지고 현재 유럽 3인방은 잘 올라가고 있다. 핀란드는 오늘 새벽에 보니까 비리비리 하더니 0.05로 강보합으로 끝났는데 오늘은 올라야 할 텐데 여러분들 어떻게 예상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보니까 뭐 0, 응? 변동성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게 오를 건지 빠질 건지 지금 다들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응? 마이크론도 그렇고 지금 엔비디아도 그렇고 일단은 저는 봤을 때는 뭐 떨어지지는 않겠나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않을 것 같고 뭐 잘하면 오를 것 같습니다. 오를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참고하십시오. 좀 오를 것 같아요. 오를 수 있으니까 좀 3,700까지를 가지 않겠나 저는 가봅니다. 뭐 소폭 상승할 것 같아요. 환율은 현재 1291원 조금 빠졌고요. 달러 일본엔 그 140.60엔 또 달러가 아니라 일본이 좀 엔화가 좀 오르기 시작하네요. 또 보니까 유가는 74.83달러. 일본 엔화 925.15원이에요. 소폭 상승했어요. 지금 보니까 또 유로화 1423원 그리고 중국 위안화 179.39원이고요. 빠졌고 휘발유는 1573.23원, 국제는 1937.1달러입니다. 금값은 좀 빠졌습니다. 85,375.3원.
10년물 국채 금리는 3.9440으로 현재 3.9대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선물도 좀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다우도 한 0.1%, S&P 0.16, 나스닥 0.3, 러셀 0.6% 정도 현재 선물도 소폭 오르고 있다. 우리의 삼성전자는 71,900원 있는데 오늘 72,000원까지 찍었죠. 내일은 73,000원까지 또 오를 겁니다. 소폭 상승할 수 있어요. 참고하십시오.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선주도 마찬가지로 6만전자는 충분히 돌파하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빠질 때좀 주워 담아야 돼요. 뭐 멍때리고 있지만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멍때리고 있으면 안 되고 한 주라도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차곡차곡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주무시고 내일 새벽 6시에 봬요. 여러분 굿나잇.